네, 출발 증시 현황입니다. 오늘은 차영주 소장님 모시고 함께 하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최근에 이제 백신 접종 물론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기는 합니다만 많이들 하고 계시고 네. 이후를 이제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죠? 네. 여행도 최근 홈쇼핑에서 굉장히 많이 팔더라고요. 네. 여행 상품도 다낭이었나 뭐 어디 파는 거 제가 네, 며칠 봤어요, 전에 봤어요. 저도, 예. 그렇다 보니 이제 관련된 종목들은 네. 어떻게 봐야 할지 다시 한번 점검해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이야기 준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소위 말해서 좀 근질근질하다라는 신분들이 주위에 좀 많죠. 많아요. 예, 뭐 정말. 전에는 백신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접종이 시작되다 보니까 큰 뭐 위험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든지 백신 빨리 맞고 가자 뭐 이런 지금 현재 주위의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좀 갈리긴 합니다만 네.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여행주의 움직임이 최근에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행주를 이제 실적만 보고 접근한다라면 작년에 실적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있겠는데요. 어찌됐든 여행주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행주를 제가 세 가지를 놓고 좀 말씀을 좀 비교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하나투어하고요. 참 좋은 여행하고 노란 풍선입니다. 네. 이 세 가지가 물론 여행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여행사가 아니라 각기 다른 현재 지금 여행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세 군데의 주가 흐름들도 각기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과연 나는 어디에 베팅할 것이 세 개 다 사실 수는 없잖아요. 네. 우리 그러니까 어디에 베팅하실 건가를 여러분들이 잘 결정하셔야 되는데 먼저 하나투어입니다. 하나투어는 국내 단체 여행의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유여행을 과연 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처음엔 좀 쉽지 않다라고 그렇죠. 봐요. 왜냐하면 안정된 지역에 검증된 지역에 검증된 호텔, 검증된 음식점, 검증된 관광지 물론 다소 최근의 흐름들이 젊은 층들이 단체 여행보다는 개별 여행을 가긴 하지만 네. 일단 지금 시작을 개별 여행을 간다는 것은 조금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단체 여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투어가 1위다. 그리고 하나투어가 이미 2021년에 선수금을 받고 작년서부터 상품을 팔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하나투어가 조금 앞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뒤이어서 쫓아오는 게 참 좋은 여행입니다. 참 좋은 여행도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움직였는데 참 좋은 여행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19 이전에 건물을 팔았어요. 그 자사 건물을 100억대 건물을 팔아가지고 현금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투어 같은 경우 분기당 대략 한 300억 적자를 보고 있는데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는 2, 30억밖에 적자를 안 보고 있기 때문에 현금이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참 좋은 여행 대표가 참 좋은 여행이 가장 먼저 포문을 열었죠. 10만 원짜리 선수금을 받고 상품들을 팔았는데 그 대표이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대표이사 얘기는 꼼꼼히 잘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네. 이참에 하나투어를 따라잡자. 공격적 경영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작년 겨울쯤에 했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 참 좋은 여행과 하나투어가 어떻게 보면 좀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이제 더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노란 풍선입니다. 네. 노란 풍선은 조금 얘기가 다르죠. 노란 풍선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그 호텔과 여행지를 연결해 주는 그런 부분들의 일입니다. 주로 배낭여행 많이 예, 뭐 그런 쪽에 개별 여행들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좀 다르죠. 그러니까 에어텔 같은 예, 전체적인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관련 주들이 올라요. 그러니까 미국은 단체 여행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네. 직접 이제 온라인을 연결해 주는 쪽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노란 풍선도 최근에 주가가 직전 고점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셔야 돼요. 단체 여행을 처음부터 갈 것이야 라고 보면 하나투어라든지 참 좋은 여행이고 아니야 그래도 역시 지금의 트렌드는 개별 여행이고 뭐 호텔과 비행기만 여행사에서 해주면 돼 라고 본다면 노란 풍선을 이제 선택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게 먼저 간다라고 지금 뭐 제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구분해드리면 이제 어떤 걸 내가 사야 될지에 대해서 확연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이제 코로나 국면 지나면서 집합금지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단체 여행 가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큰 기대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프라가 있었는데 네. 그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을 대거 해고를 했어요. 네, 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인프라를 다시 구축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모르죠. 뭐 제가 못 나가는데 나가봐서 나가서 뭔가 저기 그 상황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수님이 만약 나가신다라고 한다라면 나갈 기회가 있다. 만약에 회사에서 기회를 줬다라고 하면 단체 여행 가시겠습니까? 아, 저는 무조건 저기 그 개별 여행입니다. 아 그래도 개별 여행. 왜냐면 개별 여행 가야지 맛있는 거 많이 먹으니까. 그렇긴 한데도 관리하는 쪽에서는 개별로 네. 나다니면 이제 이게 통제가 불가능. 통제가 불가능하니까 그게 벌써 두 분이 생각이 다르신 거죠. 이게 아, 저도 다른... 사실 단체 여행 가고 싶진 않습니다. 네,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불안해서 그렇지. 근데 개별 여행을 가야. 저는... 개별 여행 가도 통제를 받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가장 방점은 그거 아닙니까? 맛있는 거 마음대로 먹어야 된다라는 거. 단체 여행 가면은 저기 정해진 것만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건 저희 못 참죠. 저희가 그 사람들은. 제일 큰 즐거움은 먹는 예. 건데, 그렇죠? 예. 자, 여행주뿐만 아니라 또 여행과 관련되어 있는 다른 종목들이 있어요. 그쪽은 예. 어떤지 좀 볼까요? 일단 그 다음에 우리가 여행 관련주를 본 다음에 봐야 될 것들이 다른 여행 관련주도 그럼 같이 봐야 되느냐라고 네네. 봤을 때는 요건 좀 궤를 달리한다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특히 이제 항공주 같은 경우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 움직임이 좋았는데 항공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물론 이제 여행이 재개되면 항공사들이 가장 먼저 이득을 보겠죠. 근데 지금 유가가 많이 올라서 항공료 부담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담들이 있고 이게 항공주들이 또 웃긴 게 웃기다라고 제가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비행기가 일정 부분 운전을 해야 이 면허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A380 그게 대형 비행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를 억지로 지금 띄우고 있습니다. 아, 큰 비행기는 대한항공이 더 많잖아요. 아, 근데 대한항공은 그 시뮬레이션 기계가 있고요. 자체 시뮬레이션 기계가 있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그 전에 태국을 가서 이거 연습을 했어요. 근데 지금 태국을 못 나가니까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어차피 합병할 거니까 대한항공에서 우리가 좀 일부 자리를 양보하긴 하겠다라고 하는데 아시아나항공을 딱 보니까 지금 교관급을 제외한 나머지 A380 기장들의 면허가 취소가 됐어요. 아, 그 비행사들의 그게 저 비행 적성 훈련이라고 네. 그걸 받아야 되거든요. 받아 일정 기간 동안 그 시행을 유지해야 돼. 그래서 지금 현재 무착륙 비행의 비행기를 A380을 띄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 좀 작은 비행기를 띄우는 게 아니라 A380을 굳이 띄우는 이유가 그러면 항공사 입장에서는 기름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줄줄 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항공주는 저는 약간 좀 밑에 봐야 된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카지노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론 강원랜드를 제외하고는 중국인들이나 일본인들이 들어와줘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여행을 개시한다 그래서 이게 선호를 할 수 있다. 이건 또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면세점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특히 호텔 신라 같은 경우 이번에 면세점 계약을 하면서 그전에는 고정비였습니다. 일단 3천억이라는 돈을 내고 영업을 했는데 이제는 매출 대비해서 비용을 내도록 바꿨습니다. 정부에서 그걸 허가를 해줘가지고 이제는 매출과 연동해서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면세점은 좀 한숨을 좀 돌렸다. 따라서 이렇게 여행 관련주들도 좀 구분해서 우리가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왕에 이제 뭐 여행주도 그렇고 여행 관련주들도 이제 풀리게 된다면은 역시 이제 소비가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국내 소비 쪽은 어때요? 국내 소비 쪽 상당히 좀 좋은데요. 오늘 이제 미국의 다우지수가 좀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미국의 일단 기준으로 보면 다우지수가 나스닥보다는 조금 견조한 흐름들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보잉이라든지 월마트가 이제 다우지수에 포함이 돼 있다 보니 얘네들이 이제 조금 잘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래서 소비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좋다. 그리고 현재 물가가 랑 금리가 들썩거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건 소비가 늘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목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국내에 있어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더현대서울이 포문을 열었죠. 여의도가 아직까지도 주말마다 난리고 네. 요 근처에 사시는 아파트에 사시는 저희 친척분들 아주 죽겠다 이제 뭐 주말마다 미치겠다 이제 뭐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통제가 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주들을 좀 찾아보니 저 롯데쇼핑과 이마트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거 서로가 상충되지만 기대가 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현재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온라인 부분에서 약자지만 고급 소비에 있어서는 여전히 강자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뭐 명품관에 2시간째 줄 쓴다 이런 사진도 언론에서 봤는데 이러한 억눌렸던 소비가 이제 늘어나고 있고 이마트는 여전히 대중 소비가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양시장 물론 이마트는 네이버와
협업 관계가 있습니다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소비주 이야기하면서 뭐 최근에 다른 요인도 있었어요. 네. 쿠팡의 뉴욕증시에 상장하면서 네. 이제 국내에 상장돼 있는 소비주 유통주들의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 그렇죠. 그 분위기 지금 어떻게? 제가 쿠팡 얘기를 한번 했을 때 네이버를 좀 주목하십사라고 네. 말씀을 좀 드렸던 게 쿠팡이 대략 요즘은 약간 살짝 조정을 받습니다만 오늘 새벽에도 잠깐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대략 90조에서 100조 정도의 밸류를 받고 있는데 네이버가 시총이 60조거든요. 근데 네이버는 부문이 많죠. 근데 이커머스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마트와 지분을 2,500억 교환을 했고 또 새로운 부분들에 대해서 신선 배송이라든지 이제 빠른 배송을 이제 네이버가 해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쿠팡 관련해서 미국에 이제 진출한 기업들 이런 것들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재평가될 수 있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쿠팡이 박세리 선수랑 저는 비슷하다. 네. 그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미국에 나가서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못 이긴다라고 생각했는데 박세리 선수가 한 이후에 박세리 키즈들이 나갔잖아요. 쿠팡이 한번 해보니 마켓컬리도 나가겠다, 누구도 나가겠다, 누구 나가겠다 이제 자신감을 얻은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됨으로써 글로벌 우리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분명 존재했었는데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런 밸류를 주면 국내 입장에서도 동일한 밸류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면 증시에 있어서는 한 단계 레벨업할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물론 유통업계의 지각 변동이 이루어지긴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저는 국내 증시에 있어서는 활력을 불어넣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투자 전략 간단히만. 예, 간단하게 네.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당장 실적 안 좋습니다, 다들. 하지만 미래 배팅하는 거니까 결국 배팅이죠. 미래 배팅을 하실 것인지 아닌지 하는 거고 결국은 억눌렸던 소비나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이제 다른 쪽은 보수적인 관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쪽 섹터는 적극적인 매매 전략 필요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1년 키움 영웅전 실전 투자 대회 총 상금 1억 6,735만 원. 주식 리그, 선물 옵션 리그, 각 리그별 수익률 및 수익금 1위에 도전하세요. 매주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백화점 상품권 등 경품 찬스. 주간 거래왕, 주차별 주식 약정 금액 1위에게 현금 70만 원을. 공유하면 1,000명에게 아이스크림을 드려요. 대회 기간은 2021년 2월 8일부터 3월 26일까지. 투자 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